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경남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상황인데 그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세수 규모는 400조 5천억 원.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가 격감하면서 60조 원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추경은 없을 거라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의 직격탄입니다.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급을 정부가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삭감 추정액은 부산이 2천억 원, 경남은 도와 시군을 합쳐 8천에서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지방세 징수 역시 격감했습니다. 지방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세입도 줄어들고 정부 교부세도 줄어들고 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세입 감소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더 심각한 곳은 지방 교육 재정입니다. 경남교육청과 부산교육청 교부금 축소 규모는 최대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중앙정부 의존율이 무려 86%에 달하는 데다 조정이 힘든 경직성 경비가 많아 교부금 감액 타격이 더 큽니다. 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지방이 떠안게 됐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와 경기 둔화 때문에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게 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세수 결손이 내년까지 2월 반영된다면 내년 지방정부의 살림은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KNN 김근영입니다.